27일에 가장 강했던 어젯밤 지진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진에 지역의 건물과 지하철은 안전한지 점검하고 대처 요령을 알아봅니다. 추석 연휴를 고향에서 보내기 위한 발걸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동대구역을 연결해 귀향 소식 알아봅니다. 경산의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서 생긴 침출수가 인근 마을 저수지로 내려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시고 공포감도 많이들 느끼셨죠. 지진 관측 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했던 지진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뿐 아니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먼저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만촌 내거리를 비추는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40여 분 뒤 두 번째 지진 때는 아예 화면 안 모습이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요동칩니다. 가정집 천장 조명이 심하게 흔들리고 영화관에서는 놀란 관객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책상이 막 덜덜 떨리고 컵이 막 덜덜 떨리다니까. 발은 물론이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직접적으로 느낀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좀 통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공포감 같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어제 저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5.8의 지진으로 대구에서도 진도 6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대구와 경북 119 종합상황실에는 12,000여 통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후에도 여진이 200차례 넘게 이어지면서 놀란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으셔서 이게 좀 심한 지진이었구나 싶었어요. 아무도 연락 안 되고 이러니까 어머니랑 둘이서 계속 이거 진짜 어떡하냐고 우리나라도 진짜 큰일 났다 위험 국가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진과 관련한 사고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김천 구미역 인근 선로를 보수하던 51살 장모 씨 등 인부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평소 자정을 넘어서는 열차 운행이 없지만 오늘 새벽은 지진 여파로 열차 운행이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미에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주민 5명이 갇혔고 일부 공장 생산 라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와 건물 벽이 갈라졌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지붕 기와가 떨어지면서 차량 6대가 파손됐고 대피하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2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번 지진을 전국에서 느꼈습니다만 진앙지인 경주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주뿐 아니라 포항에서도 주민들은 집을 나와 공포의 밤을 보내야 했는데요. 이규설 기자가 진앙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옷가게의 대형 통유리가 갑자기 박살이 납니다. 점원들은 크게 놀라 가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편의점에서는 진열대 물건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고 길바닥은 기다랗게 쩍 갈라졌습니다. 아파트 옥상 물탱크도 터졌습니다. 창문이 다다다다다다다 곧 떨어질 파이라요. 기절할 뻔해 내 자다 일락마. 밤사이 경주 시내 학교 운동장들은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집을 두고도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는 공포의 밤은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경주와 포항 곳곳에서 지진의 상처가 속출했습니다. 지붕이 부서지고 담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벽이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언제 건물이 완전히 붕괴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가재 도구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지진으로 땅이 불쑥 솟아오른 곳도 있습니다. 땅이 원래 이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땅인데 이렇게 지금 다 솟구쳐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사찰 요사체도 부서졌습니다. 지진 산사태로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와 덮친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쫓아나오면서 불과 한 1초 상간 부처님의 가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유례없는 강진과 여진의 공포 속에 경주와 포항 등 진앙지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지진에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해야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규모가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구에서도 진도 6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똑바로 걸을 수조차 없는 심한 지진 탓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제대로 된 행동 요령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네, 무섭고 대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딱히 그런 방송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해 흔들림이 있을 때에는 건물 안에서는 떨어지는 물건 탓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지진이 지나가면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테이블과 같은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다가 그다음 가스와 같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 건물 밖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집 밖에 있을 때에는 주변 낙하물을 조심해야 하고 공터나 공원 같은 넓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시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타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 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평소에 지진 대처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정확한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할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정보를 늦게 제공한 데다 막연하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형식적인 메시지만을 보내는 등 허술하게 대응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을 분석했는데 규모 5.0에 가까운 강진의 절반은 영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된 건물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에워싼 긴 돌담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0년 넘도록 온갖 태풍과 수해도 끄떡 없었지만 지진의 여파는 비켜나지 못했습니다. 속에 지진 속의 소리 휩쓸려갖고 큰 건 없었지. 그냥 와락하고 내려졌습니다. 두 차례 강진을 통해 한반도, 특히 영남 지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지난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2000년대까지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연 20차례, 2000년대 이후에는 규모 5.0에 가까운 지진이 연 40차례나 발생해 횟수와 규모 면에서 2배가량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절반가량이 영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여기 영남 지방의 지하 구조 또는 지각 구조 또는 지질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건물 상당수는 지진에 취약합니다. 대구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공공부문 52.3%, 민간 건축물은 무려 72.4%나 돼 전국에서도 하위권입니다. 경북 역시 공공시설물 64%가 내진 보강이 필요하고 민간 시설물은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시설도 경북 19개 시군에서 내진 설계가 된 학교는 20%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대구 경북에서 5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에 좀 감면 혜택을 줘서 민간 부분이 그 내진 설계가 좀 촉진될 수 있도록 그 앞으로 좀 해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의 횟수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진 발생의 근본 원인부터 찾아 그에 맞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과연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안전할까라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상 11m를 달리다 보니 불안감이 더 컸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도시철도 관계자들조차도 지진 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 당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수성시장역의 모습입니다. 진도 5를 넘나드는 진동에 역사 전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전동차 안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두 번째 지진이 날 때까지
정상 운행됐습니다. 운전대 카바를 열고 이제 운행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났을 때는 저희들이 그 수동 운전했었죠. 진도가 매뉴얼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더 적극적으로 서행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두 번의 지진 당시 대구에서 측정된 진도는 5와 6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지진계에 측정된 수치는 2.1과 2.6이었는데요. 이 두 수치 차이에 이렇게 간극이 심한 건 진도 계급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기준은 일본 기상청이 쓰는 8등급의 최고 진도가 7인 반면 우리 기상청의 기준은 12등급의 최고 진도가 12입니다. 3호선의 지진 시스템이 일본 장비다 보니 일본 기준에 맞춘 건데 진도 3.5 이하에는 정상 운행하도록 매뉴얼이 짜여 있습니다. 이래 이제 일본 거를 해놨는데 네. 처음에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 거가 안 맞는 게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안 맞지? 예, 네, 그러니까 바꾸라고 예.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게 때문에.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내부에도 이 기준이 일본 기준인지조차 모르는 직원이 많았고 홈페이지에도 우리 기준인 것처럼 표기해놨습니다. 3호선 모든 구조물이 내진 1등급이라면서도 기준이 되는 6.5의 단위가 규모인지 진도인지 직원들조차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3호선 설계가, 토목 설계가 규모 6.5냐 진도 6.5냐. 규모? 정확하게 규모가 맞네 그러면.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기준과 정보를 제대로 정립하고 직원들도 철저히 인식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경주시를 방문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진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았다며 행정당국이 원전과 방패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는 한편 신속한 지진 피해 복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오늘 경주 월성원전을 찾아 노후 원전 가동 중단과 원전 추가 건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지진으로 월성원전 주변이 안전지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됐다며 월성원전 1, 2, 3, 4호기뿐 아니라 신월성 1, 2호기도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으며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벌써 오늘부터 역과 터미널은 고향을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에도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북적이는 모습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그곳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동대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고향에 막 도착했거나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교차하면서 많이 붐비는 모습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도 눈에 띄고요. 선물 꾸러미를 든 가족들도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온 누구신가요? 네, 인천에서 올라온 대학생 서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고향에 오신 거죠? 예, 부모님 뵈러 인천에서 추석 짬 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버스 타고 내려서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부모님 볼 생각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코레일은 추석 연휴 동안 열차편을 많이 늘렸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KTX 운행을 140여 차례 늘려서 1120여 차례 운행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도 확대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구 지역 KTX 이용객은 20만 4천여 명, 그 외 일반 열차 이용객은 30만 9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대구 방향 열차표는 매진됐고 반대인 서울 방향 열차표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밖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태운 버스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구경북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42만 5천여 대가 드나들어 지난해보다 1.1%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대구역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일찌감치 고향을 찾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오늘 비교적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 귀성길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안쪽에서의 고속도로 상황 오전 11시부터 일찍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일대는 부산 방향으로 어렵습니다. 70물류 146km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약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이 어려운 구간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동명휴게소 부근입니다. 오후 4시 기점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부산 방향으로 가산 134km에서 동명휴게소까지 약 16km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입니다. 대구광주 양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여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입니다. 와촌 휴게소 대구 포항 양방향으로 역시 보시는 것처럼 문제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끝으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낙동 분기점인데요. 창원 방향으로 상주 144km에서 상주 터널까지 약 8km 차간 간격 당겨져 있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 내일 오전 10시경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귀성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3일부터 18일 6일 동안 경부선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대구까지 중앙선 칠곡 양방향, 중부내륙선 선산에서 김천 분기점까지 승용차 갓길 이용 가능합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학교 폭력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머리와 온몸을 다쳐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이 등과 목 등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머리는 찢어졌습니다. A군이 집단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0일입니다. A군 가족들은 A군이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3학년 학생 등 10여 명으로부터 학교 밖에서 몇 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들 알기는 한 달 정도 방학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돈 또 뺏는 거며. 병원 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자 때린 학생들은 A군과 A군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 사이에 오해가 있어 학교 폭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의무교육 대상이니까 퇴학은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출석 정지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 교육하고 다 해가지고 조치를 하죠.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에 어린 학생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인근 마을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민들은 악취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남산면의 한 농업용 저수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수지에서 악취가 심해 두통이 생기고 농사도 짓지 못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가지고 막 엄청나는 게 악취가. 그리고 지금 동네 주민들도 할배들은 지금 머리 아프다. 이러다 보면 사람 얼굴 다 보이거든요. 현재는 물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얼굴도 아무도 안 보이고 전부 물이 안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 앞으로 농사 위지했겠어요. 뭔지 알까요? 이 저수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악취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내린 비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경산시는 저수지로 유입된 침출수의 정확한 양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바람에 이제 섞여서 이제 이 우수 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데 침출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경산시는 저수지로 내려가는 우수 관로를 포함한 모든 관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는 또 주민들과 함께 저수지의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료 의원인 차순자 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시 상리동 차 의원 소유의 땅 5천여 제곱미터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김창은 대구시 의원이 가족을 통해 오늘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폐회 중에 사직서가 제출된 만큼 의장 결재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선관위에도 통보했습니다. 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단지 지정과 운영을 위해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국토교통부는 달성 지역 61km 구간에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에 완료하는 통합서비스 실증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베트남 호치민시가 오늘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공동 개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딘나탕 호치민 공산당 당서기가 경북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내년 11월에 25일 동안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고 한류 우수상품전과 한류 통상 로드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행사로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회원들과 협의도 없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포항시 연합회장 54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명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7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지역의 농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농산물 일제 단속을 벌여 4개 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수입한 1억 2천만 원어치의 농산물 25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다수의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중국산 땅콩과 중국산 녹두 등을 불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관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농산물 4.6톤을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자들과 시공사 임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분양사 대표를 부추겨 소송을 시작한 뒤 변호사 수임료를 약 10배가량 부풀려 5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약 9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로챈 금액이 약 9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지난 1월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알게 된 가정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자기 집에서 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